잔이은 치매에 걸린 잔이은 쇼로 유명했던 방송인 잔이은의 근황이 전해졌다. 21일 미주 헤럴드 경제 측은 LA의 한양로 병원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잔이은의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잔이은은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휠체어에 기대지 않고는 한 발도 옮길 수 없었다. 보도된 사진 속전이 윤은 마른 상태에 머리카락은 백발로 변해 있었다. 잔이윤은 1960에서 70년대 미국인을 웃기고 울린 유명 토크쇼 잔이 카슨쇼의 단골 게스트로 스타덤에 올라 1980년대에는 한국 SBS TV에서 잔이 윤쇼라는 인기 토크쇼를 진행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활동했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이 부질 없는 상황이었다. 2014년 감사로 활동하던 시절 잔이 윤에게는 뇌출혈이 찾아왔고 2016년 미국으로 돌아와 양로병원에 몸을 맡겼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60대에 결혼했던 부인은 떠났고 화려하고 커다란 대저택은 누군가에 의해 팔려버렸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잔이 윤과 같은 방에 기거하는 한인 노인은 기억을 잘 못한다. 본인이 원하는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이해 못하다 보니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있다고 말했다. 가끔 잔이 윤을 찾는다는 임태랑은 잘 나갈 때 그렇게 가깝게 어울리던 친구들도 한 이불을 덮고 자며 한국에선 행복한 부부처럼 방송까지 탔던 전동인도 아예 내팽개쳐버렸다.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닌데 다들 참 야박하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